지금 와요. 챙겨서 나가게. 태양이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태양이? 어디 한번 그래보게. 전에 장인한테 태양이 입양된 거 다 털어놓을 거야. 알겠습니다. 자네, 봉선아하고 사이에서 난 그 아이 어떻게 됐나? 죽었습니다. 뭐? 선아가 교도소 간 사이에 폐렴이 걸려서. 정말 자네가 그러고 뇌비야? 정말 제가 떨리고 살이 떨리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나가라고. 성모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쳐? 생각 같아선 당장 자네 주리를 틀고 싶은 심정이야. 세상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태 몰랐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네 뻔뻔함에 지가 떨려서 그러네. 어쨌든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건 너무 지나치십니다. 자네 장인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럼 샤론이 선아라고 밝히시던가요? 정말 자네도 보통 놈은 아니군. 장모님도 회장님과 이사들한테 재민왕님 밑보이지 않기 위해 밝히지 않는 거겠죠. 저만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